신혜선 씨도 나름의 뭐 결혼에 대한 로망, 결혼식에 대한 로망, 혹은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그 결혼식을 안 하는 게 로망이에요.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온 가족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혼인신고만 딱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아니다. 현명해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남다르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소름. 옛날에 술 먹을 때 장훈이가 다시 결혼할 아, 형, 내가 왜 결혼을 몰라. 근데 난 다시 하더라도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아, 왜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서장훈 씨 인터뷰 기사를 어디서 본 거 아니죠? 그냥 진짜로. 난 이런, 네. 제가 그런 인터뷰를 어디서 해요? <해요? 웃음> 그런 인터뷰를 어디서 해요? 형한테 술 먹을 때 얘기한 거지. 술 먹을 때 진담이 나온 거지.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신랑은 굳이 나만 해주겠다 하면 그건 받으실 거예요? 그건 받아야지. 고마워. 그때 서장훈이 그랬거든. 나는 해주고 싶다. 미안해서. 아이고야. 미안해서 나는 해주고 싶다. 해줘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데 해줘야지. 아이고야. 야, 우리 백호 때 뭐가 이루어질래 합니다. 이 이웃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신혜선 씨는 저기 뭐야, 서장훈 씨 참 좋지, 그지요? 내가 보래. 그래, 정말 좋다고 그러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랑 신부 맞죠? 예. 아이고, 큰일났네요, 이거. 아니, 왜냐면은, 혜선 씨가 예능 프로그램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계속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아까도 그래서 그냥 좀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짓궂게 장난치는 거예요. 괜찮죠?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제가 덕분에 그냥, 예. 아니, 어머니들 덕분에 오늘 너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 이루어야 될 텐데. 진짜. 아니, 너무 힘들. 아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 못 하겠네요. 네. 아니, 해요. 이 질문이요? 아유, 처음. 미우새 우리 아드님들 중에서 남사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 네.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질투! 이거 못하겠죠. 이거는 못할 질문이란다. 자기가 그게 아니라 또 내 얘기할까봐. 우리 둘을 처음부터 카트 시켜놓고 보자지.